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70세 이후 젊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40세부터 4대 건강자원과 3가지 지지자원을 관리해야 된다. 70세 이후에도 보면 30대, 40대와 같은 아주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10세 이후 심각한 노화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잘 살펴보면 중년 시기, 특히 이제 40세와 50세 사이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철학이나 계획을 얼마나 제대로 세우고 관리했는지 따라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40세부터 관리해서 70세 이후에 팔팔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젊음, 노년을 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7개의 자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건강자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건강자원은 우리 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근육입니다. 40세부터 이 중요성을 깨닫고 끊임없이 근육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육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용불용설입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4대 건강자원 가장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인 근육에 대해서는 저는 매일 근력운동을 15분 이상 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운동이 있죠. 손오벅지 운동, 발굽펴기, 스쿼팅, 아령, 아니면 테니스공 이렇게 치면서 악력을 한다든지 안 되면 이제 잼잼이라도 이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장근육, 소근육, 대근육을 단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매일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체중 1kg당 1g, 60kg이면 60g의 양질 단백질,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골고루 섭취하시겠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1g의 근육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70세 이후 급격하게 찾아오는 근육의 감소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만성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잘 관리하는 거죠. 혈관이 사통팔달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건강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위험수치에 가했으면 담당 주치의사에서 필요한 약물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 음식은 줄이고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식사법,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선행인자라고 할 수 있는 비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법, 혈관을 관리하는 식사법 한 가지로 통일이 돼서 말씀드리면 적탄, 중단, 다식, 풍수, 적탄,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복합탄수화물로, 중단, 단백질은 충분하게, 다식, 식이섬유는 많이, 풍수, 물은 풍부하게 드셔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리해야 될 우리 몸의 건강자원은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가 떨어지고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급격한 영양 빈곤 상태에 줄어들게 됩니다. 소화불량이 심해지면서 우리 몸에 필수인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부드러운 음식에만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소화효소가 많은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지 소화불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여야 위도 움직입니다.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위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소장의 건강이 중요한데 위염약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소장의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면서 15 소장 세균 과다 증식증에 시달릴 수 있으니 의사상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위염약을 드셔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장에 문제가 되는 장누수증후군, 장의 선택적 투과성이 파괴되면서 장 속에 있어야 된 유해물질들이 장 점막을 뚫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장누수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익균이 풍부한 유산균 음식, 필요하면 유산균 제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관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생각해서 자꾸 땡기지만 결국에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산은 줄여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관리해야 될 핵심적인 건강자원은 바로 호르몬이죠. 우리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자, 우리 몸의 조절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비타민 D, 우리 몸의 방호호르몬이죠.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 주어야 우리 몸을 지켜주게 됩니다. 뼈도 지켜주고 혈관도 지켜주고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게 됩니다. 성장호르몬 중요합니다. 근력운동, 특히 성장호르몬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호르몬 창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주시고요. 단백질 섭취 꾸준히 해주시고요. 인슐린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인슐린 호르몬 저녁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 호르몬,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죠. 낮에 햇빛을 쬐었을 때 손가슴에서 만들어졌다가 밤에 빛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불 끄고 주무시기 바라고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시게 되면 저 멀리 소쿠리 같은 데 담아서 멀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호르몬들을 반대작용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호르몬들의 어떤 작용 자체가 저해되고 호르몬의 생산 자체가 방해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4대 건강자원이 있었다면 이제 3대 지지자원, 자기를 도와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자기 도와주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잘 돼야 되거든. 3대 지지자원을 40세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70세 이후에 건강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을 돌보고 즐겁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유는 반드시 확보해 놓으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다가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무 괴롭게 됩니다. 빌려주지 마시고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돈이 없을 때는 그 고통이 너무나 배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 안전자본은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또 인간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세 이후에 인생을 즐겁게 사는 데는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인간관계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결과보다는 가정을 중시하십시오. 최선을 다해도 반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을 또 제대로 못하는 과한 신중함 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분노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전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치료가 되죠. 말을 못하고 담아두면 정신만 황폐해집니다. 물론 표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오래가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상처 주지 않고 잘 전달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참지 마십시오. 단 시원하게 말했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선택하고 말고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의 배경에는 너와 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선의의 마음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또 장점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단점만 있을 리가 없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거나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이라면 장점을 찾는 과정도 둘 사이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지지자원이 있다면 바로 주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병장수하면 좋지만 유병장수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래 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팠을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신을 잘 아는 단골로운 주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프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결과지 가져가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서 우리가 주치와 상의하게 되면 주치와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4대 건강자원, 3대 지지자원을 위해서 저는 SSEN, 센 생활요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트레스, 대화하고
털어놓아라. 반이 된다. 슬립. 낮에는 빛을 쬐고 밤에는 어둠. 숙면을 취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라. 엑사이저,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숨찬 운동, 땀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다. 스쿼팅, 걷기, 팔굽혀기. 자, 상체, 하체를 골고루 발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트리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탄, 중단, 다식, 풍수 이렇게 골고루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40대 이후에는 근육의 강화, 호르몬의 재생을 위해서 단백 섭취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0대에 챙겨놓으면 70세 이후 젊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4대 건강자원과 3대 지지자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잘 갖추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신경 써서 이 자원들을 잘 개발하고 확보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